이 드라마는 우리들의 학창 시절을 바탕으로 한 급식왕의 이야기다. 안녕하세요. 왔어. 안녕하세요. 어? 근데 방구 아저씨는 어디 있어요? 아, 우리 남편 방구를 하도 줘가지고 대전 내시경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방구 아저씨 이 방구 진짜 지독하긴 해. 필요한 거 있으면 찾아봐. 네. 네. 아줌마 리코더 어디 있어요? 아가 너 고개 숙이면 밑에 거기 콩알탄 보이지? 그 아래서라도 있어. 어? 맞네? 오 대박! 아줌마는 안 먹어도 어지니 다 하네? 와. 나 알지? 네 옆에 이빨 튀어나온 친구가 진짜 세척한 것도 아는데. 대박! 어떻게 알았지? 와. 난 이거 다 사야지. 그린아 너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당연하지. 아줌마 저는 이거 다요. 이거 얼마예요? 아이고 우리 VIP니까 특별히 3천만 원만 줘. 3천만 원이요? 저 아줌마 왜 이리 착해? 짜증나게. 안 되겠다. 우와. 잘한다. 야, 리코더를 시험 봐야 되는데 단소를 왜 가져오냐? 어? 이거 문방구 아줌마가 리코더라 그랬는데? 누가 많이 단소니 멍청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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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깜짝! 아, 뭐야, 문방구 아줌마! 진짜! 아쉽다. 문방구 아줌마 어떻게 이런 걸 팔아? 어디서 문방구야? 너니야? 문방구 아줌마 멍청한 두더지기. 이거 내가 전기충격기를 치는 건데 문방구 아줌마 다 들어가네. 생각보다 수월해지겠는데? 당신이 최고야 임영웅 오빠. 아이고 아줌마 아주 왔어. 뭐 저희가 개라는 거예요? 본 똥강아지예요. 날이 섰어. 아줌마 저희가 산 거 전부 다 환불해 주세요. 환불해 주세요. 아니 이거 다 뜯어줬는데 환불. 환불해 주세요. 이거 제 입맛에도 안 맞고 맛이 이상만 남고요. 환불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전기 오듯이 완전 찌릿찌릿해요. 아니 이걸 과자 이름으로 찌릿찌릿하다고 환불해달라 그러면 어떡하니?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리코더 달랬지? 언제 단소 달랬어요, 네? 아니 단소 바로 옆에 리코더 있었는데. 아니 어찌됐건 환불 안 해준다 이거죠? 저희 그럼 저부터 가지고 갈 거예요. 아니, 얘들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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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정종인데 그거 안 되는데 얘 얘들아! 그 다음 날. 근데 우리가 어쩌다 의심했나?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내가 좀 말렸었어야 됐는데. 야 심하긴 뭐가 심해? 아 진짜. 얘가 그랬어요. 얘 네가 그랬잖아. 그래서 내 정우도 어쨌는데? 떡볶이 먹는 게 없었어요. 뭐? 떡볶이? 안 되겠다. 니들 내 유튜브 출연 좀 해줘야겠다. 안녕하세요. 아 현미님 돌아오셨어요? 안녕. 아 영미 씨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뒤에 게스트 분들 있죠. 아 오늘은 제가 이분들 참교육 메이크업을 좀 해주려고 그래요. 왜냐면 겁도 없이 제 몸통을 꼬리 뭐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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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신 안 차요? 똑바로 서라고. 네. 그래가지고 메이크업 해줄 겁니다. 본격적으로 메이크업 시작해 볼 건데요, 여러분. 이거부터 앉아. 아, 이제 아이 메이크업부터 저는 시작을 하거든요. 친구가, 와,
우와, 너 속눈썹 되게 길어요. 친구, 너 속눈썹 진짜 길다. 이거를 뷰러로 제가 다시 해봐주면은 정말 낙타 같은 속눈썹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재밌겠죠? 웃어. 아, 뭐냐? 자, 집어줄게요. 두 시간 후.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봤는데요. 마음에 드시죠? 네? 근데 들잖아. 네, 네, 좋아요. 입술의 색깔이 조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핏빛 입술로 완성해드리도록 할게요. 왜? 처음 보는데 누구냐? 박찬학생 저희가 저 옆반 학생인데요. 얘네들은 선생님 수업 때 화장해도 된다고 해달라고 하던데요. 그래? 너무 자식들이 학생이 화장을 이렇게 과하게 손바닥 내! 알아? 어? 아이고 아이고 어? 야, 니들은 화장이 문제가 아니야. 니들은 보수공사 먼저 들어가야 돼. 골격 부족도 만들어가야 된다고. 알겠니? 잠시 후. 지금 턱 수술이랑 코 수술이 지금 완성이 됐거든? 근데 나 너가 지금 진짜 너무 예뻐졌어. 알아? 장난 아니야. 너 거울 보면 진짜 깜짝 놀래. 어떡해. 근데 애기야, 너가 조그맣잖아. 그러니까 언니가 조금 여기를 조금 키워줄게. 이게 나 째려보는 거야 지금? 이게 최대 합격한 거예요. 야, 너네 진짜 장난 아니겠어. 야, 너 대박이야 지금. 야, 이거 어떻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통 방송을 해볼 거예요. 아, 저 오늘 완전 일진 진짜 더러웠잖아요. 제가 일진이라서 그런가요? 진짜 이쁘면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언니 얼굴 방귀대장 뿜뿜이 닮았어요. 네? 저 뿜뿜이 닮았다고요? 아, 뭐야? 아니 그냥 그런 얘기 좀 들어요. 근데 평소에 뷰티 유튜버는 개뿔. 싼티 유튜버겠죠? 싼티? 아, 꼭 이렇게 댓글로만 생각하는 줄 테니까. 야, 빨리 빗댈까? 어? 애기야, 빨았니? 이거 빗대자는데? 야, 우리 그만할까? 야, 뭐 그만해. 또 내버려 둔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또, 인자다. 30분 뒤에 골목길에서 보자, 꼬맹아. 어? 뭐야? 얘 내버려 두면 어떡해? 아이, 진짜. 얘 내버려 두면 어떡하냐고. 야, 니들 뭐 보고 있냐? 박경생, 저희 좀 도와주세요. 내가 니들 왜 도와줘? 떡볶이 사드릴게요. 뭐부터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번엔 야외에서 메이크업 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죄송한데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여러분 나가시면 안 돼요, 아셨죠? 간다. 나 성공하면 떡볶이 꼭 사줘야 된다. 알겠어요. 화이팅. 여러분 금방 갔다 왔죠? 아, 똥 냄새 나는 것 같다고요? 기분 탓이에요. 오늘은 방송 최초로 제 쌩얼을 공개할 텐데요. 너무 예쁘다고 놀라지 마세요. 짜잔! 제 쌩얼이랍니다. 너무 예쁘... 더럽게 못생겼다고요? 저 못생긴 아저씨는 누구냐고요? 아, 그럼 나가세요. 내 방송 보지 마. 아, 꺼져. 쥐를 뭐 잘랐나? 아, 방 좀! 으이씨. 아, 뭐...
뭐예요? 구독자 3명! 나겠다! 나겠다! 뭐야? 역시 얻어먹는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 학교 발가락질만이세요? 저를 아세요? 아이고 우리 딸한테 말씀 정말 많이 들었어요. 뭐라고요? 학생들을 끔찍하게 아껴주는 선생님이시라고요. 제 소문이 거기까지 났나? 소문만이 아니에요. 우리 딸이 그러는데 K짱 피규어 좋아하신다면서요. 오 완전 좋아하죠. 제가 일부러 그 얘기 듣고 이렇게 들여놨어요. 오 대박이다 이거. 근데 제가 돈이 없는데. 아이고 선생님 걱정하지 마셔. 나한테 다 있어. 진짜요? 이건 내가 놀려야 잘 나와요. 진짜 좋은 분이시다. 놀려봅시다. 놀려봅시다. 제발 나와라. 제발 깨끗이 나와라. 나와라. 이건 어떻게 깨야 되냐면요. 네.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안타깝네요. 케이크가 안 나왔어요. 다음 기회에 도전해볼까요? 아씨 알았어. 도전? 도전! 도전! 이번에 제대로 뽑아야 돼요. 아 제대로 뽑아볼게요. 제발 나와라. 제발 깨장! 나 좋아! 이걸 어쩌나요? 다시 도전해야겠네요! 도전! 한 번만 더 우리 딸한테 해코지 해봐라 그냥! 아 들어오세요! 마음껏 골라. 하지만 이거 얼마예요? 그거는 100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오늘 특별히 원 플러스 원이다. 여러분 급식원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